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2013년도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아주 큰 기대를 받았지만 그만큼 흥행은 하지 못한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약간은 좀 독특한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뭐 제 입으로 독특하다고 말을 하니까 상당히 건방지네요. 죄송합니다. 우선 저희 저번에 청취자 설문을 했었죠. 두 번째 했던 건데 2013년도 청취자가 뽑은 영화 결산 아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3부로 나뉘어서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자, 여러분들 성황리에 많이 다운로드 해주시고요. 저희 블로그와 트위터가 있죠.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저희 트위터 쪽으로 팔로잉 해주신 분들이 그동안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저희 청취자라고 제가 예상이 되는 분들만 소개해드릴게요. 글쎄요, 이분들이 글쎄요. 자, 최경진 감독님이라고 고양이 소녀라는 아주 진한 그런 멜로 영화를 찍으신 분인데 이분이 저희 방송을 청취하시나요? 청취하셨으면 좋겠네요. 그 영화를 제가 직접 보진 못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좋은 작품들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마태열님께서 또 팔로잉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소시열님, 고양이맨님, 웹소설 작가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네요. 감사드립니다. 그 밖에 그 필름에 관한 짧은 사랑이라는 분이 또 활용을 해주셨는데 청취는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이 활용을 해주시는 그날까지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트위터 또 블로그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이 방송이 업데이트 될 쯤에는 이제 1월달 영화 페이지에 올라가겠죠. 2014년도 1월달에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는 코너로 녹음을 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화는요. 10월 9일날 개봉을 해서 김윤석 씨도 나오고 여진구 씨도 나오고 그 밖에 아주 쟁쟁한 조연들이 나와서 기대를 많이 했었던 또 무엇보다도 2003년도에 지구를 지켜라 라는 영화로 아주 충격을 줬던 장준환 감독이 재기를 한 그런 작품이라서 기대를 많이 했었죠.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 요 현재 VOD 시장에 4,000원이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 125분이고요.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제가 125분을 언급하면 이미 아시겠죠. 이제 눈치를 채시겠죠. 너무 깁니다.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 스크린이 700여개로 시작했는데 240만 정도 그 정도밖에 들지 못했습니다. 안타깝네요. 미리 말씀드리면 좀 스포일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스포일러를 해야지만 요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좀 참고해 주시고 혹시 이 영화를 글쎄요 우리 평가가 많이 좋지 않았어요. 저희 그때도 영화 페이지 쪽에 그렇게 좋은 평가들은 없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제 감상을 한번 들으시고 한번 정자세로 다시 한번 감상을 해보시면 그나마 좀 조금 더 재미있게 영화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러한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 개인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그 리뷰글을 쓴 게 있습니다. 그거를 오랜만에 완성된 원고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쭉 읽으면서 할 테니까 좀 말투가 이상해도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먼저 뭐 장준환 감독님에 대해서
2003년도에 지구를 지켜라. 신하균 씨 나오고 백윤식 아저씨 나오는데 큰 충격을 줬는데 요것도 117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볼 때는 재밌게 봤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좀 질질 끄는 좀 그러한 게 있었고 그 당시에도 영화 자체가 좀 사회의식이 다분히 포함된 그런 영화였죠, 이것도. 그래서 하여튼 뭐 현재는 영화진흥위원회 쪽에 가보니까 이게 다양성 영화, 예술 영화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B급 영화 아니면 약간 좀 마이너한 그런 성향의 영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굳이 찾아보실 분들은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김윤석 씨 나오고 여진구 군이 나오죠. 뭐 10대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그 밖에 조진웅, 장현성, 김성균, 박해준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들이죠. 그다음에 임지은 씨가 여기서 연기를 참 이상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김영민, 남지현 씨는 저희가 송혜교 주연의 오늘 편에서도 한번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옛날 MBC 드라마 선덕 여왕에서 아역을 맡았었죠. 가장 핫한 류현석 씨도 여기 출연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 출연으로 문성근, 이경영, 박영우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 출연하신 분들이 더 연기를 잘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감상의 포인트는요. 저도 이거를 사랑 이야기로 봤어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그래서 뭐 부성애, 뭐 부정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들이 살인자죠. 뭐 이를 의뢰 받아서 이제 해결하는 뭐 그러한 또 조직인 거죠. 집단인 거죠.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방송은 스포일러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점 조금 양해해 주시고, 일명 낫또깨비라고 불리는 이 집단이 어느 날 어느 회장의 아들, 이 아들이 화인 거죠. 그 아들을 납치합니다. 그 납치 현 협상이 경찰의 출연으로 이제 실패하게 되고, 이 낫또깨비들은 그냥 그 아이를 자신들의 아들로 키우게 됩니다. 첫째 김윤석, 둘째 장현석이 이제 나중에 그 아들이 커서 이 아들을 이제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부딪히는 사이에 보내야 되겠다. 보내지 말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거기에 이제 그 사이에 새로운 일거리가 들어오는데, 새로운 일거리가 바로 그 화희의 친부모를 강도 살해처럼 꾸며서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건설업자 문성근 씨죠. 문성근 씨가 이제 대규모 건설 사업을 위해서 주변 땅을 다 샀는데, 화희의 친부모만이, 화희가 다시, 그러니까 아이가 살아있다면 다시 돌아올 곳을 생각해서 그 집에서 떠나지 않았던 거죠. 그 집을 계속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딴 데로 이사를 가면 그 이사 간 집을 모르잖아요. 그 아들하고 다시 만날 기회가 없어지니까 그 집에서 계속 살려고 했던 거죠. 하여튼간에 그 낫또깨비 그 일당이 집에 침입을 해서 의뢰받은 일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그 현관문에 있는 자물쇠 따는 일을 김윤석이 화희에게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요거 이창동 감독이 제작사 파인하우스가 제작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간에 그 장준하 감독에 대한 기대가 꽤 컸는데요. 많은 관객과 평론가들이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평론가는 이 영화에 대해서 이 영화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멜로 영화다. 뭐 그리고 또 어떤 기사 글을 보니까 아버지 세대를 아들 세대가 뛰어넘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 더테러 라이브하고도 약간 그런 맥이 닿아 있는 그런 얘기인데. 뭐 그런 영화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인자 아버지들의 진한 부성애가 약간 좀 과격한 표현법으로 그려져 있다. 근데 그것이 액션 스릴러라는 그 장르하고 좀 충돌하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의 주요 주제 혹은 주요 감정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하고 이 장르적인 특성 자체가 좀 상충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연출을 잘 못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영화를 그나마 즐기시려면 살인자 아버지들의 지난 부성애, 그러니까 아들인 화해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그 심리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그나마 좀 재미있을 거다. 그래서 오늘 녹음도 그런 노선으로 제가 비주류 노선을 한번 타고 또 한번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이 보시면 두 가지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였어요. 우리 아버지들은 항상 뭐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아버지일 수 있겠지만 컴플렉스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뭐랄까요? 자기의 꿈을 버린 컴플렉스, 아니면 악한 일을 한 그런 컴플렉스라든가, 그런 좀 떳떳지 못한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과 아들과 아버지의 대립, 항상 그런 것 같은데, 아들이 아버지를 뛰어넘어야 하잖아요. 알껍질을 깨고 나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남자한테 있어서는 이 집안에 있는 다른 남자, 가장 큰 남자죠. 아버지를 뛰어넘어야 하지만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뭐랄까요, 좀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될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버지하고 아들들하고 일반적으로 보면 주위에도 사이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면 그게 아들하고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되는 그런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두 가지 면으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컴플렉스. 이 영화에 빗대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김윤석 씨가 맡은 그 역할이 이 일당에서 가장 맏형이고 우두머리 격인데, 그래서 아들 화이한테도, 여진구군한테도 아주 엄격하게 대하죠. 그래서 그 아들도 이 김윤석 씨한테만 아버지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아빠라고 불러요. 김윤석 씨는 콤플렉스가 있는데, 고아원에서 아주 삐딱한 시기심에 의해서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여성에게 모두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임지은 씨죠, 그 여자가. 그리고 스스로 일부러 더러운 죄를 이제 짓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짓이 자신에게 보이는 어떤 괴물 환각을 없애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어버리죠. 그러나 이 김윤성 씨는 이것을 정말 즐기질 못합니다. 즐기지 못하고 뭐랄까요, 좀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이랄까, 그런 걸로 계속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죄임을, 나쁜 짓인 것을 자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스스로 나는 더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보면은 여중한테 그런 말을 해요. 너는 아빠들이랑 다르다고 생각해? 너만 깨끗해? 우리 아빠들은 더럽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궁 아닌 추궁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러한 것들 때문에 김윤석 씨는 아들 화희를 사랑하면서도 아들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걷지 않을 때에 묘한 자격지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자신처럼 더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손이 더럽기 때문에 내 아들은 깨끗한 길을 살게 만들겠다, 뭐 그러한 것이 있고,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범죄와의 전쟁에서 나왔던 최민식이라는 인물이 보여준 그런 심리일 수도 있는데, 화이라는 영화에서는 김윤석 씨가 너무나 그 콤플렉스가 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자신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 때 왠지 저 아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더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콤플렉스도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 김윤성 씨는 그렇게 아들을 더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유일한 길이요, 아들에게 보이는 그 괴물 환각을 지워버리는 방법이라고 믿어버리게 됩니다. 자신도 그것을 경험했으니까요. 이 아버지도 보면은 영화 중반부 넘어가서 나오죠. 자신도 괴물을 봤, 자신의 눈에도 괴물이 보였는데,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그 괴물이 더 이상 보이지 않다더라. 어떻게 보면 괴물이 내면화가 된 거죠. 우리 인간들에게는 항상 어떤 죄라는 것, 아니면 나쁜 짓 이런 것들이 양심에 비춰서 봤을 땐 그것이
괴물의 형태를 보이지만 내 자신이 괴물이 돼버리면 그런 죄들이 괴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일상생활 돼버리는 거죠.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여하튼 이러한 삐뚤어진 방향의 부성애가 아들 화희의 의심과 충돌하면서 갈등이 이제 조성되는 건데요. 아들 화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그 친부모의 집 현관 자물쇠를 여는 일을 맡아서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자신의 어린 모습이 찍혀 있는 사진을 발견하게 되죠. 김윤석의 명령으로 그 이경영 씨를 죽이게 되고 그 후에 다시 그 집을 들렀는데 자신의 어린 모습이 박혀 있는 실종 어린이 수배 전단지를 복원합니다. 그는 자신이 아빠들의 친아들이 아닌 것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런 사진과 이러한 전단지 때문에 혹시 자신이 이집 부부의 아들인데 아빠들한테 예전에 납치당해서 같이 살게 되었던 걸 아닐까 아주 심각하게 의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화면상으로 정확하게 묘사는 안 되는데 심정적으로 이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영화가 조금 그런 심리 묘사를 그런 관객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화면을 보여주진 않아요. 그게 좀 아쉬웠는데 여하튼 이렇게 심정적으로 이제 저 아빠들이 나를 납치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심리를 바탕으로 아들 화인은 아빠들한테 대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들이잖아요, 아빠들이. 그래서 그 아빠들이 그 아들 화인한테 모든 살인 기술을 전수해 줬습니다. 그 아빠들마다 그 기술이 다 달라요. 뭐 조진웅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 실력이 있고, 그다음에 김성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칼을 잘 쓴다거나 뭐 그런 거죠. 이렇게 어려서부터 살인 기술 교육을 받아온 아들 화인은 조금은 투박하지만 자신의 살상 능력을 이제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그 아들 화희가 아빠들에게 대들게 되는 그런 동기가 좀 약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갑자기 왜 저렇게 아빠들을 죽이기까지 하지? 이게 좀 납득이 좀안 가요, 솔직히. 그 친어머니의 자살을 막고 또 살렸는데 그 아빠들이 오래 받은 일은 그 부부를 전부 다 죽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의뢰인들을 직접 나서기 전에 그 아들 화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빠들이 직접 다시 친엄마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들 화해하고 아빠들하고 맞서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표면적인 이유가 좀 납득이 안 가는 게그 친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 화해가 움직인다기보다는 그저 왜 자신을 속였는지 왜 이런 나쁜 짓을 했는지 그런 것 등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뭐 앞뒤 핀트가 좀안 맞는다고나 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각본을 장준환 감독이 직접 쓰지 않은 그 작품이기 때문인지 가장 중요한 동기, 왜 화이가 아버지랑 싸우게 되는가? 여기서 약간 동기가 약간 좀 그러니까 아빠들을 죽이면서까지 반항할 필요가 도대체 뭔지 납득이 좀안 가긴 합니다. 하여튼 간에 그 아버지의 컴플렉스로 아들에게 더 악한 길을 인도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파국을 맞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김윤석 씨가 자신의 컴플렉스로 인해서 화이에게 악한 일을 하라고 계속 이렇게 압박을 압력을 넣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또뭐 사진도 보고 전단지도 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김윤석 씨를 비롯한 아빠들하고 화이는 서로가 살아있으면서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계속 살아있을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안타깝게 된 거죠. 결국은 왜 제가 그런 말을 본 적이 있는데 아이들의 잘못은 없다. 오로지 어른들의 잘못이 있을 뿐이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영화에서 아버지 김윤석의 컴플렉스로 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아들과 아버지의 대립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흐름으로 이제 아들인 화이가 아버지에게 그 자신의 살상 능력으로 맞서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뭐 일반적인 부자의 심리 관계와 묘하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 모든 아버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버지들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뛰어넘어서길 바라죠. 그러나 반대로 아들이 자신에게 맞서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게 참 묘한 거죠. 묘하게 상충되는 이런 심리가
화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극중에서는 구현이 되는데, 아들이 내가 가르쳐준 살인 기술을 더 훌륭하게, 나보다 더 훌륭하게 하면, 그것이 굉장히 기쁘지만, 아버지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아버지를 죽이는 걸로 이제 그게 표현이 되는 건데, 아버지를 벗어나게 되려고 할때 충돌이 되는 겁니다. 또 아들은 그런 게 있어요. 아버지를 넘어서려는 그런 강한 욕망을 갖고 있는데, 존경하고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좀 증오하는 그런 심리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조금씩이라도. 이 영화에서 아빠들은 자신이 가르쳐준 기술을 아들 화이가 훌륭하게 구현해낼 때마다 기뻐하지만 또 동시에 당혹해하죠. 왜냐면 그 기술이 성공할 때마다 자신들은 죽기 때문입니다. 한 명씩 죽어나가죠. 그러나 자신을 넘어서는 아들 화이를 보면서, 그러니까 즉 아빠들이 죽으면서 어떤 원한의 감정, 정말 뭐 네가 나한테 이룰 수 있어, 뭐 이러한 감정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안도감이 느껴지는 그런 묘사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뭐 요즘에 하도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 자식들을 학대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역사상 보면 영조도 사도세자를 죽이기도 했지만, 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보면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속 살해를 처벌하는 조항은 있는데, 비속 살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세대가 위 세대를 죽이는 거는 금지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아들은 아버지를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법으로도 금지할 필요가 없었다. 뭐 그런 흐름이 있는 거죠. 아, 물론 요즘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만, 요즘은 쌍방에 서로 막 죽이려고 그러죠. 미쳐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아, 하여튼간에 영화상에서 내 손에 의해서 아들이 죽기보다 차라리 아들이 나를 죽이는 편이 더 속편하다. 이것이 이제 아버지의 사랑인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또 이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살인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들을 향한 사랑도 약간 좀 과격하게 인식되고 표현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영화는 이런 것을 중점으로 보면은 꽤 흥미로운데요. 약간 좀 약한 액션들이 계속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 사이사이에 이런 심리를 갖고 있는 아빠들의 대사나 행동, 표정들이 나올 때마다 저는 좀 진한 부성애를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빠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 진짜 화이 죽이려고 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 여진구가 아빠들한테 그 살인 기술을 갖고 대들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들도 방어를 해야 하잖아요. 화이한테도 상처 입히고 막 그러는데 아빠들끼리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 진짜 화이 죽이려고 했어? 이씨. 그러면서 뭐 이런 식의 대사를 지나가듯이 내뱉는데, 그런 것들도 좀 좋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꽤좀 인상적인 장면이 저는 몇개 있었습니다. 이제 결말에 보면 김윤석 씨가 이제 화이하고 맞설 때 진작에 이 화이를 죽일 수 있었거든요. 워낙 솜씨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죽이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화이의 총에 맞아서 죽게 되는데, 그 죽을 때에 사실은 무표정인데 희미하게 웃음을 띠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아들 화이도 살짝 미소를 띠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약간 좀그 김윤석의 미소와 다르게 약간 불손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진웅 씨가 이제 화이하고 맞서게 될때 높은 그 시설 구조물에서 화이에게 심하게 추궁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조진웅은 아들을 다독이려다가 추락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뻔한 장면, 뭐 클리셰라고도 할수 있나요? 자신과 함께 떨어질까봐 일부러 이제 먼저 손을 놓게 되죠. 그다음에 총을 잘 다루는 아빠 박해준 씨, 그다음에 칼을 잘 다루는 아빠 김성규 씨도 마찬가지인데, 총을 잘 다루는 박해준 씨는 화해를 총으로 충분히 맞출 수 있었지만 일부러 헛맞추고, 그다음에 김성균 씨는 화해가 자신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방향을 향해서 눕고 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한 장면들을 봤을 때이 영화의 그 인물들의 심리 바탕에는 그런 아들에 대한 사랑이 아주 짙게 깔려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 결말에 보면은 그 아들은 아버지들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끝나요. 그런데 뭐랄까요? 자기가 아버지를 죽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뭐 그런 모습은 오히려 안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홀가분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물론 그 문성근 씨를 죽이게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원수를 갚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친부모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한 생각이 들고, 문성근 씨를 죽이는 건. 하여튼간에 이 아빠들 때문에 뭐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보지 않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들의 숙명이다. 아버지를 뛰어넘어서는 게. 그것이 그 과정에서는 고통스럽지만, 그걸 뛰어넘고 보면 뭔가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화이도 뭔가 새로운 킬러의 세계로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결말이 나오게 되죠. 작품 자체를 좀 평가를 하자면요. 저희 감시자수자에서 원래 방송 초반에는 이런 구성으로 많이 했었는데, 그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아들 화이가 아빠들을 단순하게 맞서는 걸 넘어서서 죽이기까지 하게 되는데, 이에 관한 충분한 동기가 이성적으로든 감정적으로도 설명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객들은 이 사람들 갑자기 왜 싸우는 거야? 이렇게 생각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러닝타임이 125분인데, 좀 지루하더라고요. 쓸데없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회상신도 너무 길고, 쓸데없는 인물들도 좀 많았던 게 아닌가. 액션도 그렇게 통쾌한 맛이 좀 없었는데, 이게 왜냐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장르가 스릴러인데, 스릴러 특유의 감정선이 아니라 어떤 윤리적인 감정선. 그러니까 부자,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어떤 사랑으로 극이 진행되기 때문에 긴장감이 떨어지죠. 이미 다 예상이 되는 거죠. 아들은 숙명적으로 아버지를 넘어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 12년 동안 키운 아들을 아빠들이 죽일 수 없잖아요. 예상이 되는 거죠. 아, 화이가 아버지들 다 죽이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혹은 뭐 예상이 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면이 있었고, 연기 쪽에서 보면요. 뭐 김성균 씨도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고요. 진짜 엄마가 아니라, 그 엄마 역할을 그 일당 내에서 맡고 했던 그 임지은 씨 연기도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정말 그 눈동자 흔들리면서 그런 모습도 좋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 우리끼리 영화제에서 여우 조연상으로 후보로 생각했던 그런 분입니다.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그 특별 출연으로 나온 분들이 더 좋았어요, 연기가. 박영호 씨나 문성근 씨. 연기 정말 좋더라고요. 문성근 씨 계속 이렇게 악당 역할로 나와서 어떡하나. 그리고 원래 그 박영훈 씨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달콤살벌한 연인인가? 거기서 최강희 씨하고 거기서도 아주 신경질적인 그런 과민 반응하는 역할 정말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유연석 씨 같은 경우는 조금 너무 힘이 좀 많이 들어간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진구 씨도 사실은 뭐 쉽지 않은 연기였지만 크게 나쁘지 않게 연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 그 우리끼리 영화제에서 다이영바의 김동범 님이 신인 연기자 상을 줬죠. 그래서 그런데 그 뭐랄까요, 이게 목소리가 너무 굵다 보니까 소리를 크게 낼때 대사가 잘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전달력이 좀 떨어져서 얘가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이것만 좀 어떻게 고치면 좋아지지 않을까. 제가 감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뭐 영화 내에서는 극적인 연기를 할 때도 많이 있었는데, 오버하지 않고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이 영화를 많은 분들이 평가할 때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보여주려고 했다, 아니면 장르가 너무 많이 섞였다, 액션이 좋았다, 액션이 좋지 않았다, 뭐 하드보일드의 뭐한 획을 그었다 이런 말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은 건조하고 담담하게 만들었으면 그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그 심리를 혹은 그 대결을 조금 더 풍성하게 묘사하고 정확하게 혹은 예리하게 묘사를 했으면 더좀 몰입이 될수 있었지 않았을까. 액션씬이 그렇게 많이 없어도 잔인한 장면들이 없어도 그런 것들로만 충분히 긴장감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서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영화상에 그 문성근 씨하고 그 김영민 씨가 또 나오는데 그 부분은 다 편집해 버려도 좋지 않았을까? 왜 굳이 집어넣었을까? 류현석 씨도 이렇게 비중이 없어도 될 뻔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본 관점에 의해서는 액션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제 그런 악당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영화는 좀 크게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러한 심리, 아버지와 아들의 대결, 그런데 아버지는 뭔가 인생이 꼬여 있는 거예요. 심사가 뒤틀려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콤플렉스가 아주 엄청 많은 사람인데, 그리고 그 아들은 살인 기술을 배운 그런 아들인 거죠.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대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반적인 주위에서 볼수 있는 그러한 대결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극화시켰고, 좀 극대화시켰다. 과장시켜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은 색다르게,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영화에서 보면은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김윤석 씨가 그 화희의 친어머니를 앞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해요. 한숨을 푹 쉬면서, 그래도 오늘 화이가 한 짓은 너무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김윤석 씨가 참, 뉘앙스가 참 좋더라고요. 이미 많은 아빠들이 죽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런데도 저러한 표현을 할수 있는 건 아빠이기 때문에, 오늘 화이가 한 짓은 너무했어.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 아들을 죽이거나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오늘 한 일은 너무한 거야, 너.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못하는 게 그것이 이제 부모의 사랑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영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지만 기대만큼 흥행도 하지 못했고 소문이나 평가도 그렇게 좋지 못해서 현재 VOD 시장에서도 4,000원밖에 안 하는데, 청취자분들은 아마 나쁜 소문들 때문에 이 영화를 VOD 시장에서도 선택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저희 방송 들으신 후에 그래도 한번 강신의 수다가 언급한 그런 관점으로 보실 분들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셔라. 이러한 말씀만, 이런 정도의 언급만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2013년도 마지막 방송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4년에도 저희 방송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요. 위태위태합니다. 저희 주약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아시죠? 설치식으로 설치를 좀 해주세요. 1월달 영화 페이지가 저희 블로그 쪽에 올라가 있습니다. 강신의 수다 검색하셔서 그 영화 페이지에 리뷰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고요. 저희 트위터로 계속 소통하고 제가 또 영화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리트윗을 계속 하고 있죠, 제가. 트위터 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는 그래도 조금은 더 희망차게 살아보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 모두 힘을 내봅시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자,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